수고하셔. 슬프네요. 진짜 5년 된 장돈 친구가 진짜 거한 택배 신차 말리부입니다. 제 돈 주고 산 첫 차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는데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외관 이쪽이 운전석 쪽. 예전에 제 첫 차가 문콕을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검정색 차는 문콕을 안 하겠지 해서 검정색 차로 샀어요. 자, 후면 자, 아주 깔끔하죠. 자, 조수석 측면 볼게요. 짠. 바로 오늘 받은 따끈따끈한 차입니다. 자, 그럼 헤드라이트에서 조수석 쪽을 한번 보는 요런 느낌. 크, 죽이죠? 제가 할부의 노예가 되긴 했지만, 아, 차를 보니까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네요. 자, 전면. 자, 요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직 내부에 비닐도 안 깠어요. 그래서 비닐 까기 전에 내부를 한번 둘러보고 비닐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비닐 제거하기 전 운전석 내부입니다. 저는 처음에 좀 받을 때 타고 받았어요. 원래 어느 정도 이렇게 주행거리가 이동 때문에, 기본적인 이동 때문에 발생하는데, 저는 그러다 20km, 30km 되더라고요. 여기 인천에서 와서 그런가? 그래요. 짠. 이제 비닐을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려야 되겠다, 번호판. 어, 테일램프가 굉장히 회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약간 자세히 보시면 반짝거려요. 뭔가 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거가 등장했다. 차체가 굉장히 큽니다. 어우, 쉐보레. 간지나네요. 자, 여기 이렇게 말리부라고 적혀 있고요. 사이드 미러. 언제 깨질지 모르죠? 새 거일 때 좀 찍어놔요. 이거는 옆차가 오토바이 같은 게 그냥 지나가면 끝나요.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반짝반짝한 펄이 들어가 있고요. 자, 다 뜯었다. 다 뜯었습니다, 이제. 자, 신나, 신나. 아이, 신나. 자, 이제 이걸 버리고 올게. 이거를 분리수거 하세요. 평생 분리수거를 해본 적이 없지만. 어디다 버린다. 어, 뒤에도. 자, 시동을 걸어놨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눈 살살 닫아. 자, 완료. 알았어.
요게 아주 좋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을 하면 핸드폰과 정확히 연결을 해서 카카오 앱이랑 연동이 가능하고 멜론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자, 밥 뭐 먹을 거야? 인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해. 아 싫어. 자, 동생이 해줬고 이제 첫 드라이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 닫을 때 그거 저거 공으로 맞춘 거였으면 진짜 저희, 웃겼겠다. 저기 가서 멱살 잡았지 그랬는데 미쳤냐고 씨. 자, 호박 카메라 개꿀지. 어, 퇴근하신다. 차 좋은 걸 타시네. 뭐 타는데? G70이 내가 니 사고 싶다는 거. 제네시스 타? 응. 진짜 부럽다. 아니 저 내가 말 안 했어? 저 아들 있잖아. 아들 페라리인가 포르쉐 타고 다닌다니까? 아 진짜요? 저기서 그 면 말잖아. 면 네. 뽑잖아. 야 역시 기능직이야. 기술직이라니까. 면 뽑다가 밀가루 탁탁 털고 와서 담배 피는데 포르쉐인가 거기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피더라니까. 너 안전벨트 매야 된다. 나니? 나 안 맸어. 오 애플도 되네. 애플도 돼. 스몰싸게 한다. 엄마는 이거 봤어? 엄마 어제 내가 12시에 갔는데 응. 엄마 자고 있는 거야. 깨워가지고 내려가자. 그냥 당장 내려가야 된다. 끝까지 안 일어나더라고. 안 태워드렸어? 뭐 안 일어나도 자랑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자랑도 실패했어. 남자는 차가 중요하지. 여자도 중요해. 너는 왜 중요해? 나도 차 좋은 거 타고 싶다. 그냥 뽑아줘? 뭘로? 너 천만 원 있는 거랑. 안 돼 그거 쓰면. 미쳐 사는 건데. 안 사. 모닝 죽을 때까지 타야지. 그래야지. 너 죽을 때 같이 묻어줄게. 모닝. 내 차에 컵홀더도 없어. 좋겠다 컵홀더 있어서. 그 막 붙이는 거 하나 사. DIY 무슨 차가? 아니 뭐 정 필요한 건 그래야죠. 그다 붙인 거 떨어져서 막 다 없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아 하나 사주라. 오 날씨가 좋군. 이거 사진 잘 나온다. 뭐 잘 나와. 이거 아유, 나를 찍어야지. 너는 엉한데 응? 찍고 있냐? 계절이 좋아가지고. 아유. 아까 정수가 나오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나 안 나오게 찍고 있었냐? 아니 너무 하얗게 나와. 그런 거야. 재미가 없는데? 어디 이거 어째 빨리 감게 할 거야. 아 맛도 나오고 왜 안 나와. 김서현 멜론으로 이렇게 아 돈도 없는데 그거 내가 한 달에 꼬박꼬박 내고 있다. 씨. 나 듣지도 않는데 그니까 다들 너 그래도 집에 갈 때 듣잖아. 맞아. 어떻게 알았어? 꺼지더라고. 그래도 네가 들으면 내가 바로 발빼. 맞네. 에어팟 줘야 되겠네. 왜? 내가 이걸 몇 달을 듣게 해줬는데. 뭐야. 와 진짜 이제 보니까 은혜도 모르네. 찍고 있냐? 어. 은혜도 모르네. 열지 마. 안 열어.